회장님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예, 여기는 돼지갈비 전문인데 원래는 한 21년쯤 됐대요. 아. 이 자리에서는 6년. 6년? 예. 점심은 뭐 팔아요? 점심은 주로 그 갈비탕하고 묵은지 김치찌 파는 것 같은데? 묵은지 김치찌개를 하는데 맛있어요. 오늘은 뭐 먹어? 오늘은 뭐 묵은지찜 먹으면 좋겠네요. 그럼 들어가서 묵은지찜 하나 시킬까? 그럽시다. 네, 들어가시죠, 회장. 예, 같이 갑시다. 묵은지찜 2인분 주세요. 묵은지찜 2인분. 네. 회장님, 소주 안 드시고 뭐 드셔? 소주 못 드신다면? 아, 소주는 못 먹고 콜라나 한 잔 먹어요. 네, 콜라 하나만 시키시죠, 그러면. 네. 콜라 한 잔 주세요. 네. 한 병. 콜라 한 잔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받으셔. 받으셔, 회장님. 저도 한 잔 주시오. 콜라 한 잔 드시고 식사하실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김치가 두 덩이나 나오네. 네, 이 집 김치는 묵은지는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 집 전문은 네? 이 집 전문은 돼지갈비인데 이 메뉴가 이 묵은지가 아주 인기예요. 점심에? 점심하고 그 갈비탕하고. 아이고, 갈비도 엄청 크네. 예. 등갈비가 아주 맛있어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노인들이 그래 많이 오시면 좋을 거예요. 노인분들. 살이 다 떨어지네. 아주 잘 익어서. 부드럽게 잘하세요.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 예. 이 등갈비가 맛있으니까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잡수세요. 예. 술을 못 먹으니까 괜찮아. 갈비 이거 맛있게 해야 되는데 김치찜도. 예. 국물 좀 드릴까? 아니 국물? 조금. 예. 근데 이거 많아서 국물 먹고. 형님 맛있게 드세요. 응. 식사하시죠. 잡숴봐요. 맛있나 맛있나 평가 한번 해보세요. 맛있지? 맛있나. 이거 잡숴고 나중에 갈비 잡숴로 저녁에 오셔. 저녁에? 응. 그러면 여기는 동치미가 유명해. 동치미가. 저기 충청도 그 동굴에서 광산하던 데를 그냥 놔둬서 동굴이 됐는데 거기다 거기서 숙성을 시켜. 이 집 저 회장이 이 동치미를 유성에서 담아갖고 그 금산 가는 쪽에 신대라고 있어. 네. 거기 그 광산 그 굴에다가 갖다가 새우젓 같은 것도 숙성을 시켜. 그래갖고 거기에서 그 동치미가 올라오니까 네. 아주 맛있고 한 팩에 15,000원씩 팔아요? 판매도 해요. 김치도 판매하고. 아. 갈비 시키면 동치미를 주나 봐? 갈비 시키면 동치미 줘요. 그리고 반찬도 두 가지 나오는데 어차피 외식을 하려면 이 집에 와서 하시면 노인들도 부드럽고 먹기 좋고 젊은이도 좋아하고 환자들도 좋아하고 그래요.
맛있어? 짜지 단콤이다. 어때 맛있어? 응. 내가 이 집에 오니까 우리 회원들도 여기 많이 와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회원들하고? 노인들 대접하려면 일로 와요. 노인들이 좋아하시니까. 어르신도 좋아하겠는데? 응. 보들보들하니? 부드럽죠? 예. 고기가? 김치도 좀 잘라 먹어볼까? 그냥? 그럼요. 김치도 맛있고. 맛있겠는데? 이걸, 이걸 판다고? 콩나물도 맛있고. 이걸 팔아요? 그럼요. 김치하고 저 무 깍두기 크게 잘라서 담는 거 그것도 아주 동나요. 콩 미리 아야 돼요. 생김치네. 김치도 하루 매일 아침에 이거를 묻혀요. 그리고 이제 절인 거는 그날 그날 공수에다가 여기서 아침에 절여요. 그러니까 싱싱하죠? 생김치랑 괜찮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콩나물을 줘요. 콩나물 참 다듬기 힘든 건데 얼마나 좋아. 싱싱하니 괜찮은데요? 네. 자, 여기다 콩나물 좀 주세요. 찍게 어디 갔어? 여기에서. 어. 난 콩나물 좋아하니까. 여기다 드릴까? 돼지갈비도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맛있겠네. 난 돼지갈비를 원래 잘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집에 오면서 돼지갈비 아주 그냥 매니아가 됐어. 구워주진 않겠네? 우리 아이 구워 먹자. 이제 부모분들이 안 바쁠 때는 또 구워줘요. 얼굴 아르니까. 식사하실 때 콜라 드셔? 아. 다른 분들은 이게 색소라고 안 잡수는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약사를 하셨대. 근데 아들만 셋이야. 남편은 고려대 교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식사 후 30분 안에 코카콜라를 그렇게 거기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이니까 먹었더니 애기들도 초등학생인데도 이걸 먹여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약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애기들을 콜라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애들 내가 좀 미국에서 키우면서 10년 살았는데 먹여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서 아유 이 녀석은 저 콜라 잡수세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고기 먹고 난 후에 30분 안에 제가 콜라를 꼭 먹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식당에 좀 모시고 갈래도 이만한 데가 없어요. 맛이 없어? 다 그럼. 왜냐면 첫째 이제 주차장이 주차장이 좀 넓고 좋으니까. 여기 주차장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 오시라고 하기가 덜 미안하지. 요즘은 차 갖고 오시는 분이 많잖아. 네? 요즘은 차 갖고 오시는 분이 많잖아. 그렇죠.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아플 때 이 동치미 먹고 소화가 잘 돼요. 동치미 맛있나 봐요, 여기. 동치미는 옛날부터 그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숙성된 거니까 좋아요. 그 저거하고 밥 먹으면 환자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소화 잘 되니까. 아, 맵지도 않고. 다 먹어가네. 다 먹었네, 이제. 맛있으니까. 그거 또 있어요, 고기가? 그러니까 말이야. 김 과장님이 여기 출장 오시니까 그냥 배우가 좋구만. 너무 나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김치 좋아. 저만 먹는 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여기 또 있어, 이거. 너무 많이 주지 마, 회장님. 아니요. 회장님 드시지. 내가 먹어야지, 먹어야지. 국물도 맛있네. 이거를 먹다가 남으면은 말아먹어? 아니에요. 그러면요? 포장해 갖고 가요. 버리질 않아요. 이렇게 포장도 해줘? 이렇게 아까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에서 먹으려면은 1인분을 더 시켜. 그래갖고 요거하고 보태서
남은 거랑? 그럼요. 거기서 집 갖고 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겠네. 콩나물 다 잡혀요. 아까워요. 알겠어요. 콩나물 버려. 좀 드려? 네, 버린다니까 콩나물은. 그치. 그 밥 위에 좀 얹어줄까, 콩나물? 그냥 콩나물 어차피. 일부러 버리면 안 돼, 이거. 한, 어차피 남길 거니까. 다 먹었네. 어. 네. 그건 과장님 다 잡숴. 버리면 안 돼, 집어도. 반찬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시큼 먹지. 그러네. 김치 잡숴. 김치는 매일 이거를 아침마다 이거를 버무리니까 아주 맛있어. 저 김치 좋아하는데. 응? 저 김치 좋아하는데 맛있다고. 이 집 냉면도 평양냉면이라고 그래갖고. 맛있어. 갈비 먹고서 냉면 먹으면 돼. 그러겠네. 맛있겠네. 응. 많은 사람들은 자주 오겠어. 나는 너무 잘 먹는 셈이야. 왜요? 수술하고 나서 잘 먹어갖고 회복이 회복 이만큼 된 거래. 아. 다른 사람들은 허리 수술하면 누워있어야 된대. 그치, 그치. 근데 그래도 난 이 집에서 입맛을 땡겼어. 동치를 먹고? 그리고 혈압이 좀 낮아서 이 집에 오면 육회를 먹는데 응? 고추장에다가 묻혀줘. 아, 육회를? 그래. 그럼 비린내가 들라고 맛있어. 소고기도 냄새 나잖아요. 네. 비린내. 아, 육회를 고추장에 묻혀줘? 네. 이렇게 심간에도 그렇게 하더라고, 나도. 한 1시간만 주면 돼. 그치? 땀 나네. 땀 나지. 선생님 덕분에 잘 먹었네. 잘 드셨어요? 저도 잘 먹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드셨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장도. 예, 콜라 좀 남았으니까 한 잔 드시고. 한 번, 예. 네. 건강하십시오, 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건강하시고. 되나?